2020년 현재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강의 그 기존에 받았던 사전 질문 토대로 이제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 와 계신 이제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것일까, 이게 매 순간마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잘 크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나마 해보실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소아정신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아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또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가 또 기분 좋게 건강하게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아이일까 고민을 해보면, 이제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집중력도 높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우수하고 학업 성취도도 우수하다, 그리고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자기 진정을 잘 하기도 하고 자기 감정 조절 잘 한다, 또 심리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다.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이제 살면서 스트레스를 겪을 텐데 그로부터 이제 잘 회복을 하고 괜찮은 상태로 돌아온다, 이런 능력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또래 관계도 좋고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할 수도 있고 또 감염성 질환에도 덜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건강한 아이가 되려면 또 부모님들 또한 감정에 솔직해지시는 게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이에게 어떤 감정,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지 않나,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하실 텐데, 이제 부모님들도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해야 그걸 보고 아이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 조절을 아이가 보고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감정 인식하고 숨기지 말고 잘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고, 어떤 감정 표현도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표현한 방식을 보고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살면서 겪으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좀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어떠한 이제 짜증을 낼 때들도 있을 텐데요. 감정 자체는 이제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닌 걸 늘 이제 제가 외래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슬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감정 자체는 내가 이런 슬픈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울고 싶은 느낌이 드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이런 감정들은 다 이렇게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청소년 친구들이 아직 커 나가는 과정이고 아직 어른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감정 조절 굉장히 어렵고, 사실 부모님들도 성인으로서도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들이 있는데, 아이가 이런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해서 표현을 하는 걸 바라는 것이 이제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감정을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좀 소화시키고 이걸 아이에게 돌려준다, 이게 저희가 소아정신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감정 처리에 대해서도 이제 부모님께서 감정 처리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이 이제 부모라는 어떤 이제 그 책임감이 막중할 때도 있고, 내가 과연 좋은 부모일까, 아이에게 지금 내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많은 좌절과 자책과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good enough par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금요일 좋은 오후에 와 계셔서 이제 수업도 들으시고 강연도 들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good enough parent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이제 적당히 그럭저럭 그냥 꽤 괜찮은 부모이면 아이들에게 충분하다는 말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모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따뜻하고 섬세하게 반응해주는 심리적인 공간
환경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아이들은 이 환경 안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이제 안정감을 주는 어떤 이제 따뜻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환경을 의미를 하겠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자신감을 잃고 굉장히 힘들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어떤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아이들도 안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면도 충분히 잘 취해야 되겠고요.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이제 나도 짜증스러워지고 아이한테 그냥 화도 안 낼 일인데 좀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또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엄청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감정 조절을 위해서 어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감정을 잘 느끼고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또 일기를 쓰는 방법도 또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계신 부모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실 텐데 이제 나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달이론에 근거한 이야기들인데요. 생후 11개월까지는 애착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고 이제 수용해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항상 육아에서 강조되는 것은 일관성이기는 하죠. 이제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일관성이 아예 떼쓰기도 줄어들게 되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이제 불안감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엄마가 어쩔 땐 괜찮고 어쩔 땐 화를 낸다 하면 아이도 혼란스럽게 될 텐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스킨십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애착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베이비 마사지, 뭐 이렇게 이렇게 전신을 마사지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말 타기, 베이비에서 놀게 하기, 간지러운 놀이 하기 등등 이런 방법, 애착을 키우는 방법이 되겠고요. 12개월부터 이제 36개월까지는 이제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좀 미운 두 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자율성이 점점 발달하는 시기임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바가 생기고 고집도 뚜렷해지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탐색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자율성을 또 너무 해치면은 이제 아이가 그거에 따른 좌절을 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해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대신 아이는 안전하다 이런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그렇게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5개월에서 24개월에는 이제 재접근기 에 해당하는데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엄마랑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나가 엄마랑 다른 개별적인 존재구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분리 개별화하는 과정이고 혼자서만 탐색을 하다가도 울면서 엄마한테 돌아오기도 하고 혼자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울면서 찾기도 하고 그런 시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위안을 구할 때 충분히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게 변덕스럽기도 하고 이때 분리불안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정상 발달 과정임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6개월부터 71개월 이제 언제부터 아이가 훈육이 가능한가의 어떤 개월수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한 24에서 36개월 이때부터 이제 스스로 자기 조절력을 배워 키우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느끼지만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 또 욕구를 자제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 어울리고 협동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욕심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조절력일 텐데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을 키울 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규칙이 있기는 해야 됩니다. 아이도 따르고 부모님도 따를 수 있는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겠고 규칙이 이제 발달 수준에 맞춰서 너무 어려운 것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의 수준에 맞게 기본적으로 좀 쉽고 또 부모 역시도 규칙을 따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핸드폰과 관련된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텐데 또 아이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걱정이 된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모님도 이제 핸드폰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는 하지만 너는 안 돼라고 하면은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그걸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가 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부모님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견이 다 다르겠죠. 이제 각자의 의견이 있으신 이제 어떤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이것도 통일을 시키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규칙은 어떤 일관된 규칙이 있는데 그걸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엄만 되고 아빠는 안 돼. 이러면 이제 엄마 몰래 이제 아빠와 같이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아이가 그걸 따라가는데 어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조절과 타협이 필요한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움직이는 아이가 자기 조절도 잘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이제 아빠, 엄마와 같이 하는 운동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게임 규칙을 이해하고 협동 놀이를 하고 경쟁 놀이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동심과 경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떤 운동을 많이 하고 조절이 되는 친구들이 정서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 운동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을 하고 어디를 나가고 이런 것도 굉장한 일인데 이제 매일매일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 구성원을 느끼고 또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조절력 키우는 거가 굉장히 어렵고 아이가 이제 내가 정말 수십 번 말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은데 이제 수백 번 반복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잘 조절하는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반복 훈련과 격려를 통해서 아이가 점점 한 이제 100번 중에 2번 한다 그럼 너가 드디어 했구나 한 10번 한다 그럼 너가 이제 드디어 10점을 받았구나 하면서 점점 발달하는 아이를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8세부터 12세까지는 이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착과 자기 조절 능력이 이런 공감 능력 발달에 굳건한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관계 형성 능력은 이제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제 공감의 회로에는 행동을 모방하는 회로, 또 감정에 반응하는 회로, 생각을 이해하는 회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이 시기에 발달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감정에 반응하고 생각을 이해하는 회로를 이 시기에 점점 형성하는 나이인데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떤 다른 생각을 할 것인가 나와는 다른 어떤 감정을 갖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이가 정서를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발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 대화법,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사회생활, 학교에서 생활하고 인간관계하고 이런 것도 아이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고 큰 이제 부담이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주는 따뜻한 공감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아이가 긍정적으로 발달해가는데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이의 공감 능력도 부모의 공감 능력을 반영해서 발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도 부모님을 보고 어떻게 공감하나 어떻게 반응을 하냐를 보면서 점점 자신의 공감 능력도 발달하게 되고 이제 아이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아이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연습을 같이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탕이 되려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본인의 내면, 본인의 감정들에 대해서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걸 다 억누르고 이제 나는 어른이니까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 감정에도 솔직해지고 또 아이의 감정에도 또 이렇게 섬세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유지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아이의 특성, 아이의 장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의 자존감 발달에 어떤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지 특성을 잘 파악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대화, 어떤 내용, 말투들을 보면서 아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이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아이가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게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또 아이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한다. 공부는 안 하고 친구 관계에만 집중을 해서 열심히 놀다 온다. 이러면 이 시기에 아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또 친구가 되겠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에 대해서 궁금증,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어떤 걸 좋아하는 아이일까, 어떤 걸 싫어하는 아이일까 궁금증을 갖고 아이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도 아이와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비판과 비난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난이나 이제 혼내는 태도가 되면 이제 어른들도 비난받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비난받고 평가받는다고 느끼면 그 얘기는 입을 닫아버리거나 점점 표현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너가 그런 감정을 느꼈어 이런 약간 궁금한 느낌으로 다가가는 거가 아이들한테 솔직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표현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외래에서 소아청소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늘 이제 솔직하게 야 너 그런 거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 친구가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도 이게 비판과 평가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건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궁금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어떤 생각을 하는 아이일까 이런 자세로 다가가 보는 것이 어떤 아이의 솔직한 감정 반응들을 일으키는 어떤 좋은 중요한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아청소년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중2병일까 막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컸는데 왜 이렇게 조절을 못할까 왜 정서가 계속 이렇게 불안정할까 이런 고민들이 드실 텐데 청소년기는 아직 발달이 완료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두엽, 이제 저희 조절을 담당하는 이마 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아직도 청소년기까지도 리모델링 중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절력,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조절력을 키우는 단계다, 배우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의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가 어떤 생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덕에 대해서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이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때부터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사생활을 인정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이의 결정이 어떤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비교적 통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그게 잘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거를 받아들여주고 타협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의 이야기, 감정 코칭을 해줄까 이런 거에 대한 다섯 단계가 있겠습니다. 이제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적인 순간은 오히려 이제 너무 힘드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이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감하고 경청하고 표현하도록 돕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도록 하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작은 감정들을 보일 때 좀 빨리 알아차리고 섬세하게 알아차려라. 만약에 행동만 하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숨은 감정이 있을지 주목해보자. 아이의 감정이 인식하기 어렵다면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래에서 듣는 많은 질문 중에 아이가 어떤 심리일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반문을 합니다. 아이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질문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소아청소년 친구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친구들은 감정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좀 부족하기는, 서양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본인이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덜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이제 아이도 이제 감정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그런 이제 감정을 물어봐주고, 그래서 어땠어? 어떤 감정이 들었어? 그 상황에서는 어떤 기분이 어땠어? 눈물이 났어? 등등 물어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한 순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긴 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감정이 격한 순간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개입을 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정리 PPT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잘못된 감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다 아이한테 다 존재할 수 있는 감정임을 인식을 해주시고 이제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정이 이제 틀렸다고 혼낸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는 이제 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는 것도 괜찮다, 슬퍼도 괜찮다, 너가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이제 자신도 모르겠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어떤 아, 나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이제 스스로 다치는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병원에선 종종 듣는데요. 이거는 그게 이제 어떤 감정인지 본인도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 명명하기, 인식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감정을 공감할 때는 언제나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의 감정이 어떤 이제 뭐 사소한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이 아이의 인생에서 중대한 거고, 내 엄마가 진지, 엄마 아빠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아이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질문하고 또 경청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따라하면은 이제 뭐 너가 엄마 저 이래서 오늘 슬펐어요 하면, 아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너가 슬펐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따라가면서 공감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감정 명명하기 단계인데요. 이제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유려하게 표현하는 청소년, 소아청소년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감정의 이름도 붙여주고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감정이 약간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어떤 좀 감정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 오신 다양한 고민이 있으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ADHD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행동,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한다거나 문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은 꼭 필요하겠고, 이제 아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늘 함께 찾아보고,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찾아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해결책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아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방향도 있겠지만, 또 아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5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주고, 이 중에 어떤 게 좋아 보이니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율성과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소아청소년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존감 발달시키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존감 높은 친구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관련이 있겠는데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되겠고,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이 잘 성립이 이렇게 확립이 된 친구들은 그 자아상을 가족관계랑 교사, 친구관계 등을 확장을 시키면서 이제 자존감을 키우는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자존감의 경우는 이제 요거는 어른들도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에 해당하겠는데요. 그래서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이제 반복적인 성취감을 느끼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취감이라고 하는 건 나도 이렇게 잘하는 게 있구나 라는 효능감,
과 관련이 되겠고, 이제 이런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나도 이런 걸 잘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효능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지, 어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알고 계실 텐데, 도파민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좀 이렇게 동기도 불러일으키고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또 어떤 성취의 기쁨을 느끼면서 몰입하는 즐거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공 경험들을,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해주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많이 들으신 부분이겠지만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 너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너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노력을 했구나, 정말 수고했다, 또 이제 큰 성공보다는 작은 성공들을 다양하게 경험해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성공들은 이제 제가 여기 예시를 들어놓았는데, 이제 뭐 놀이터에서 구름 사다리에 대해서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친구가 두 칸을 이동하면, 뭐야 너 대단하다 두 칸이나 이동했어, 그리고 레고를 완성을 잘 했다면, 야 레고 정말 멋있게 잘 완성했는데, 이런 어떤 진심 어린 칭찬들이 작아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기 때문에 좋다 싫다, 이게 사실 굉장히 빠른 시기부터 발달을 하잖아요. 미운 2살 이때부터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제 싫다,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싫다는 것은 이제 자아가 생긴 것이고 자신의 뜻과 의견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어떤 발달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뚜렷한 주관이 생기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앞서도 나왔던 키워드에 해당하는데, 이제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주는 방법은 이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또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율성을 발달하면서 커가게 되겠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자존감을 발달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에게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에 집중을 해주자라는 말씀을 제가 외래에서도 많이 드리게 됩니다. 아이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거는 이제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을 해주고, 너에게는 그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이 있다. 이제 내가 안 그래도 이제 소아청소년들은 이제 자신에 대해 외모든 어떤 성적이든 성격이든 자신감이 아직 많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장점에 좀 더 초점을 기울여주면 아이가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아정신과에서 나왔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 마음 건강의 적신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인가, 아니면 분리불안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가, 이게 아이가 원래 산만한 것인가, 남자아이라서 그런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소아정신과에 언제 방문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이 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의 일상생활 적응이 가장 중요한 어떤 소아정신과 병원에 방문해야 마냐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가정, 이제 사회생활, 아이들의 사회생활에 해당하는데, 어떤 그런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적응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병원에 가야 할지를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적응이라 하면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선생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뭐 공부, 학업, 이런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또 잘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면서 기능 수준이 떨어질 때, 우리 아이가 왜 갑자기 잘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소아정신과에서는 이렇게 크게 기능의 어려움, 일상생활에 적응 어려움이 생길 때 방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 토픽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 불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불안과 낯가림은 아이들이 생기는 게 정상 발달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무렵에 나타나서 14에서 18개월 사이에 피크를 이루다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낯가림 같은 경우 또 이제 8개월 무렵에서 나타나서 한 두 돌 무렵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타인과 우리 엄마, 아빠를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정상 과정에 해당하고, 이제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럼 24개월 이후 아이는 비정상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저희가 늘 정규 분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종모양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딱딱 이게 정해진 시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4에서 36개월까지는 정상 발달로 이런 낯가림이 심할 수가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당황하지 않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안심을 시켜주면 이 시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다라고 제가 외래에서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좀 아이들이 나이가 들었고 이제 초등학교에까지 들어갔는데 좀 이제 부모님과 떨어지지 못하거나 낯선 사람과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는 전문가와 상담해보라고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또 ADHD, 집중력 저하, 과잉행동 충동성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핵심 증상이 있는 것을 ADHD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이상적으로는 만 5세 이전에는 이 진단을 보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정상 발달 과정에서도 굉장히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과잉행동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 5세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좀 기다려보자 라고 제가 외래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산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과격하고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가 있기는 하고요. 그 집중력 같은 경우는 7세에서 8세, 12세에서 13세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간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아이가 집중력이 길지 못하다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 연령별 주의 집중 시간을 보면 생각보다 조금 짧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세에서 한 10분 정도가 정상이고 6세에서 14세, 또 학령기도 한 약 40분, 이제 청소년기는 한 2시간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아이의 연령에 맞는 어떤 주의 집중력 시간을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막 4세인데 왜 30분 집중하지 못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일단 연령별 주의 집중 시간을 가져와 봤습니다. ADHD도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일관된 공통된 원칙과 비슷하게 아이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생길 때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가 전부 다 안 좋다,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또 ADH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두 개 이상의 세팅, 뭐 학교, 집, 뭐 학원 등에서 보다 이제 두 개 이상의 세팅에서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 방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울하고 짜증 나는 거랑 이제 사춘기가 어떤 게 다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에서는 아이가 슬프고 제가 감정이 너무 슬프고 하루 종일 눈물이 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보다는 좀 짜증이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 이게 중2병인가 짜증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하긴 합니다. 이제 기분 변화가 일상생활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인관계, 학업, 취미생활, 이제 취미생활도 다 재미가 없다, 하기 싫다, 무기력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우울과 짜증이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저희가 이것을 우울사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동반한다면 이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성인의 우울증과는 다르게 좀 소아청소년의 우울증은 좀 짜증이 두드러지고 또 이게 속도가 좀 느려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아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좀 더 짜증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자해행동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자살 시도와는 약간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모든 자해 행동이 어떤 살고 싶지 않다, 어떤 자살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고요.
그렇죠. 이제 자해가 청소년의 부정적인 감정, 어떤 자기가 해소되지 않는 힘든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해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자해하는 친구들의 고통을 인정해주고 일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이제 자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의 반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도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좀 차분하고 의연하게 뭐가 힘들었는지 이렇게 물어봐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요 부분은 근데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이가 반복적인 자해를 보인다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단기간에 해결되는 어려움은 아니고, 아이가 자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라서 이제 전문가적인 진단 평가랑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한 경우, 소아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다면 이제 약 효과랑 부작용을 잘 알고 처방받은 용량, 용법대로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복용을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약을 먹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약을 그냥 쭉 끊지 말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고 조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약을 이제 과다 복용했을 때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중단을 했을 때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약을 뚝 끊는 경우에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약에 대해서 어떤 금단, 내성, 의존성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약을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뚝 끊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는 모든 사람에서 다 똑같다. 그리고 이제 항우울제나 뭐 ADHD 치료제를 용법 용량대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내성 금단 의존성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항우울제는 그런 특성이 아예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게 되고, 이제 약을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부작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행동이 증가한다거나 어떤 자해 생각, 자살 사고가 증가하거나, 이제 가끔씩은 항우울제가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FD 블랙박스 워닝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 행동은 그런 부분에 해당하고, 이제 조울증으로 갑자기 아이가 평소 안 할 것 같은 행동들을 한다거나 기분이 들뜬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거나 공격성이나 짜증이 오히려 증가를 했다거나 이럴 때는 약물 계통을 변경을 시켜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자살 행동 증가, 조울증으로 변화, 공격성 짜증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약물 계통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우울증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두통약과는 좀 다릅니다. 두통약은 먹으면 이제 30분, 1시간 이내 나아지고 이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되지만, 우울증 약들은 이제 뇌 속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뇌 속의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을 하는 거고, 뇌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막으로 둘둘둘둘 쌓여 있어서 이것을 들어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빠져나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 증상이 호전이 되는데 적어도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는 거의 두 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효과가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살 행동, 기분 변화, 짜증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이렇게 기분 조절제나 항정신병 약물, 또 우울증 인지 행동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은지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급성기 회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수일에서 2주 이내 나타나는 거는 수면 식욕이 먼저 회복이 되고, 또 활력이 그 다음에 좀 호전이 되고요. 우울과 어떤 이제 기분 저하, 그런 어떤 주요 증상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고요. 3에서 4주 정도 충분 용량을 썼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성분의 항우울제로 변경을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 약을 언제까지나 유지를 해야 되나,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급성기의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진행을 했을 때 사실 3분의 1 정도만 12주 후에 우울 증세가 완전히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친구들은 잔여 증상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3에서 6개월 동안에는 그런 잔여 증상들을 완전히 관해시키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어떤 강화 단계에 해당하고, 강화치료 이후에 6에서 12개월은 유지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치료 기간이 좀 길어서 좀 놀라실 텐데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약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재발을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정도의 유지 치료를 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유는 이제 여러 번의 우울사파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이제 만성적으로 우울증이 가는 경우, 또 자살 행동이 있는 아이들, 회복이 1년 이상 걸린 친구들은 이제 예후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재발이 잦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 치료가 중요하게 되고, 만약에 재발을 여러 번 했다 그럼 또 1년 이상의 더 긴 기간의 유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제 처음에 발생한 우울 사파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ADHD 약물은 항우울제와는 다르게 약간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주가 아니고 며칠 이내 그 효과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드셔보신 부모님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약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도 차이가 있을 정도로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용량이나 적정 치료기간을 사용하면은 75% 이상에서 약물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부작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어떤 메슬페니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통, 식욕저하, 속불편감, 틱, 뭐 기분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 식욕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아침에 약을 먹으니 이제 점심쯤에 밥을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뭐 점심을 잘 안 먹고 저녁을 잘 먹으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 속불편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약을 먹고 울렁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식사 직후에 바로 약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틱이나 기분 불안정성,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뭐 공격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 약 계통을 변경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작용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또 이제 담당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치료 방안 결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클로니딘도 복용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건 이제 졸림, 피곤, 저혈압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이라는 어떤 항정신병 약물, 이제 기타 약제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대처, ADHD에 대한 대처를 이제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특징 중에서도 또 특히 이제 무기력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할 때 이제 아이를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모님의 고민이 되실 수가 있겠고, 이거 이제 우울하고 힘든데 뭔가 활동을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힘들고 무기력하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 저는 외래에서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삼시세끼 챙겨 먹고 아침에 세수를 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 스케줄대로 생활을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남들 아침 먹을 때 아침 먹고 점심 저녁 먹고 이런 남들 잘 때 자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냥 요 정도만 하자라고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기분 좋게 한 활동에 참가하자라고 격려를 많이 해보기는 합니다.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또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기분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이제 반복적으로 반추하는 경향도 있는데 어떤 그런 생각 말고 또 즐거운 긍정적인 다른 생각도 해보자 라고 격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은 그걸 달성하지 못해서 또 다시 울적해지고 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이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제 환기가 되면서 정서 조절이 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이야기를 말로 표현,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말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격려를 하게 됩니다.
또 소아청소년 수면장애, 이제 아이들은 워낙에 본래는 잠을 잘 자는 존재인데 청소년이 되면서는 좀 이렇게 올빼미 체질로 좀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 청소년 자녀를 주신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아침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고민이 많이 있으신데, 아이가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좀 올빼미형이 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차원이긴 한데, 그래서 등교 시간을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긴 한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청소년기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면도 전공한 입장에서 이제 수면 리듬이 중요한 것은 굉장히 기분에 중요한 역할을 주기는 합니다. 저 모든 사람, 이제 우울한 친구들 말고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좀 많이 자고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늘어져 있으면 좀 우울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짧게 자고 그러면 사람이 약간 들뜨는 방향으로 기분이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친구들이 주로는 자리에 많이 누워있고 무기력하게 있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사이클, 일어나는 사이클을 제가 이제 입원한 친구들에게도 많이 격려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좀 이렇게 적당한 수면 시간을 취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가 불러도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하자. 저녁 시간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은 잠을 깨우기 때문에 잠을 좀 잘 못 자고 이렇게 잠이 드는 게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 정도로 샤워를 하자라고 하고요. 또 이제 나는 낮잠 자는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낮잠을 자진 않지만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것도 이제 저희가 미세수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깜빡깜빡 조는 건데, 이렇게 이제 피로감이 하루 중에 활동을 하면서 점점 쌓여서 저녁에 피크가 돼야 사람이 이제 꿀잠을 자는 건데, 많이 누워있는 습관 자체가 이렇게 어떤 피로도를 줄여서 저녁에 충분히 졸립지 않게 만든다라고 저희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카페인 음료도 많이 섭취하고 에너지 드링크도 섭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뭐 소아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오전에 한 잔 정도 마시자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오후 8시 이후에 격렬한 운동은 잠을 깨울 수가 있어서 이제 8시 이후에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말고 좀 더 안정을 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자신감이 없을 때도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데, 너무 어려운 목표를 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갖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 완벽주의적인 친구들도 많이 우울해합니다. 그게 어떤 자신의 성향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내가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불쩍해지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지 말자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일부터 하자. 이렇게 삼시세끼 먹는 것만으로도 넌 대단한 거다. 우울하고 힘든 건데 이건 게으른 게 아니고 너의 성격이 이상해진 게 아니다. 너가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또 스스로 칭찬을 하라고 하지만 스스로 칭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칭찬해 주신 것도 도움이 되겠고, 또 죄책감을 시달리지 말자. 이게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ADHD의 문제 행동, 여러 가지 ADHD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게 ADHD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이제 화를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땐 또 화도 내게 되고 그렇긴 한데,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게 아이들에게도 해당하고 부모님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화를 낼 것 같으면 이제 저희가 신호등 기법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불인데 빨간색을 일단 멈추고 10초 동안 멈춰보자. 노란색에서 한 그래도 10초 정도 생각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초록색 불에 행동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기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종종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초로 조절이 안 되면 좀 더 길어도 된다. 바로 행동할 것 같으면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 조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때는 이제 부모님들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웜 앤 펌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아이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듯이 또 부모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 따뜻하지만 단호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솔직하게 부모님의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 메시지, 나 메시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설명해주고 부모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모님에게 너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비난, 판단, 평가 이거는 어른도 싫어하듯이 아이들도 정말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야단을 치지 않고 행동을 설명해주고 판단과 비난은 이렇게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태도가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친구들의 어떤 이제 귀가 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외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너 집에 돌아올 거라고 하고 전화도 하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문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전화해서 늦을 거라고 너가 얘기를 안 해줬다 라고 화를 내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꼭 참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감정에 대해서도 어떤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래에서도 많이 아이들에게도 많이 말을 해주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내 감정에 대해서 좀 떨어져서 제 3자 입장에서 신문 기사에서 6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부모님들께서도 감정 조절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강렬한 화가 날 때 아이가 지금 너무 걱정이 되고 돌아올 걸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화가 났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신문 기사에처럼 약간 생각을 해보고 떨어져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감정에서 좀 떨어져서 디태치돼서 좀 이렇게 감정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너가 말해주지 않아서 너무 걱정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 이제 아이가 요거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도 중요를 하겠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면서 차분하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뭐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걱정이 됐고 이제 걱정에 대해서 엄마는 일을 해서 이제 너한테 뭐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일을 잘 못했어. 그래서 일을 잘 못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회사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니 다음에는 좀 미리 연락을 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뭐 솔직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소년 친구들일수록 이제 더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들이 중요한 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주면 이제 본인도 어떤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득이 되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이제 문제 해결력 기르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문제 해결하기와 관련된 연결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난 너랑 놀기 싫어 라고 말을 했다는 어떤 문제 상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속상해서 이제 울면서 집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엄마한테 말을 했을 때 일단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겠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어머니가 객관적으로 한번 듣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야 그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야 그렇게까지 속상할 일은 아니잖아 라고 반응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의 인생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고 친한 친구가 너랑 안 놀아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이때는 소아청소년 친구들 또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참을 이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넌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 다음에 그런 일 발생하면은 너가 그때는 울고 화를 냈지만 그럴 때 이제 친구가 약간 친구도 같이 화를 내고 싸우게 된 거 아니야?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주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문제 해결력, 어떤 자신만의 방안들이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도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뭐 다음번에는 화를 내진 말고 나랑 왜 놀기 싫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너 좋은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등등의 예시를 한번 제시를 해봐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렇게 놀기 싫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 그 전 상황은 뭐야? 어떻게 행동을 너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또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너는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좋은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봐봐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선택해가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아이가 스스로도 또 좋은 방안을 선택해 나가고 해결책을 생각해 나가고 그거를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자기가 시행을 하면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하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라는 어떤 칭찬과 격려가 항상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들을 읽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발달이론,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쓴 책이기도 하고 이제 팩트체크 아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어떤 Q&A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 왜 그럴까? 이건 이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을 좀 더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 나보다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요도 어떤 발달이론에 발달 기반해서 어떤 자기 조절력들 뭐 이런 것들 키우는 내용에 해당하고 감정 코칭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책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저도 강의에서도 참고한 문헌 책들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에 해당하고